가발 아니죠? 아, 이거 새로. 어, 예, 가발. 가발 느낌 좀 나네. 이거 그냥 무조건 제작이구나. 아니, 무조건 맞춤이지. 어. 나 근데 왜 이렇게. 어. 넷이 만날 때랑 다르게 써먹었지? 댓글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좀 친해지길 바라를 찍길 바라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불편해 왜? 아무 편하지? 예, 예. 야, 이게 맞네. 고기가 좋네. 어우,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자, 그건 뭐 사실 뭐 일반인 참여자로 나간 건 데뷔라고 하기가 조금. 내가 그 어색한 친구 사이를 빠르게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을 몇 개 찾아왔어. 첫 번째로 서로 사이좋게 쌈 싸주기. 그러면 서로 친해진대. 쌈 싸줘라. 나는 우리 와이프도 잘 안 싸줘요. 와이프도. 나도 누군가를 쌈을 싸준 적이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싸줘봐. 진짜 친해지는지 확인해보자, 우리. 본인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싸서 선물하듯이. 아, 그럼 본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로 싸서 상대방한테, 친구한테 주는 걸로. 나는 기본적으로 약간 하트 쌈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 근데 상추가 좀 작으니까. 아, 얘기 안 하고 일단은 내가. 네, 자꾸 근데 우리 스타일이 스타일인지라 자꾸 너를 생각하게 된다.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싸야 되는데 일단 내가 먹으면 일단 이렇게 싸. 친구야, 친해지자. 친해지자. 고마워, 친구야. 친구야. 아유, 큰일 나. 아유, 친구야. 천천히 먹고 얘기해 줘. 막 느낌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평소에 싸먹는 고기 쌈의 느낌은 아니었어. 고기 쌈의 느낌은 아니었어. 어떤 쌈? 큰 상을 받은 사람의 기운을 먹는 느낌? 대쌈 드렸습니다. 대쌈? 어, 대쌈 드렸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하긴 하는데 아, 못 이긴 척 먹으면 또 맛있잖아. 그치. 남이 또 싸주고. 남이 싸주니까 또 맛있네. 내가 또 한 입을. 네, 그래. 아, 참. 별걸 다 한다, 그지? 나는 깻잎을 이렇게 반대로. 아, 좋아, 좋아. 아, 파절이부터 먼저 올라가는구나. 올리네, 주인공들을. 나 배려하지 말고 네 스타일로 싸줘. 쑥, 오, 시원시원하게 가네. 말을 좋아하지. 근데 들어갈 수 있으나? 아니, 들어갔지. 파도가 치듯이. 맛있네. 근데 쌈은 누가 싸주는 게 진리다. 왜 그래 자꾸 중간에 현타온이 드네. 아까 서로 눈이 한번 마주치면 시선을 계속 얘만 봐야 되니까 이용기도 아니고 내가 너만 보인단 말이 아니지. 보통 이제 친한 사이는 핸드폰에 저장할 때 이름으로 아, 뭐라고 저장해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두 분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자 핸드폰 보여줘. 아, 나는 그냥 담백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거리감이 느껴지네. 제 핸드폰 봤는데 거리감이 바로 느껴지네. 뭐라고 써 있어? 무슨 선배님이라고 돼 있네. 무슨 선배님이라고 돼 있네. 이거 언제 저장한 거지? 나는 너 김태원 개콘 이렇게 돼 있네. 김태원 개콘. 자 그러면 자 둘이 친한 친구니까 지금 서로 애칭으로 저장하자. 애칭으로요? 애칭. 떠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자꾸 떠미네. 김태원 개콘이라고 이렇게 냅둘 거야? 이렇게? 어때? 엔 선배님 난 좋은데? 아 그래? 야 그리고 그 후에도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그 문세윤 선배님이랑 본 거 쓴 걸 보고 전화 받은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어, 선배님 전화 왔네? 아, 일어나서 받지 그랬냐 그러면?